이번엔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 곳곳에서 오래된 아파트의 외벽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린이가 타고 있던 차량 위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 주차장. 차량 뒷좌석 창문이 산산조각 났고 주변에는 콘크리트 조각들이 널려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다음 날인 지난 1일 오전, 아파트 외벽에 콘크리트 조각이 추락한 겁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콘크리트 잔해들이 아파트 8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8층에는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진 자국이 선명합니다. 사고 직전까지 차에는 초등학생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리고 한 1분? 1, 2분 뒤에 갑자기 그거 안 내렸으면 어쩔 뻔해서 창문이 깨졌는데.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48년이 됐습니다. 이게 끝에 깨졌듯이 그지? 이런 식으로 정화조가 있는데 그게 다 내려앉아서 와장창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제때 보수가 좀 안 이루어졌고.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15층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공동 현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가 장맛비가 예보된 만큼 안전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